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1.2톤가량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행인 두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 옥상으로 벽돌 더미를 옮기다 15층 높이 아래로 쏟아진 것입니다. 1.2톤 무게 벽돌 더미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0대 작업자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60대, 40대 행인 두 명도 머리와 어깨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벽돌 하부를 받치고 있던 나무 받침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리는 중에 이게 기울어져서 벽돌이 쏟아졌어요. 쏟아지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 한 명이 사망했고. 사고 현장은 부산국제영화제 비프 거리와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서 줄이 끊어져서 벽돌 떨어져서 사고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옛날에 바람 많이 부는 날도 몇 개월 전에. 바람 많이 불 때 철근 올리다가 지금 간판도 다 빠져. 숨진 20대의 유가족들은 무거운 자재 운반을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보행로에서 진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랑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이제 노동청에서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